오늘 시장에서도 비슷한 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? 네, 역시 음식료. 아, 오늘도 음식료입니까? 네. 네, 음식료를 왜 가져왔냐면 우선은 지금 좋아요. 좋은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리오프닝도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지금 중국과 관련이 있는 업종과 종목에 또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섹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에 대한 비중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을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올해 어떤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의한 가격 인상 뭐 이런 부분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잘 이루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. 예,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곡물가 상승에 의한 마진의 스프레드 부분은 잘 이어졌던 게 올해 한 해를 정리하면은 음식료 업종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어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인 또 이런 시기 때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고 이 경기 방어주라는 게 어떤 섹터를 에서 뭐 경기 방어제 수익을 올리는 게 아니라 거의 해치 차원이거든요. 대부분 이제 시청자 분들께서도 뭐 반도체, 자동차,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치 차원에서 다른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포트를 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런 경기 방어제 역할을 하는 뭐 음식료, 또 이제 뭐 제약바이오, 뭐 통신 업체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포트에 일정 수준 담아두는 게 굉장히 좀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이 좀 대표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봤을 때 뭐 우리 뭐 한류, 뭐 K엔터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.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음식료 업체들도 거의 이제 내수 시장 쪽보다도 해외 쪽 시장에서의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태거든요. 제가 그 전에 한번 엔터 업종 말씀을 드렸을 때 이 4세대 아이돌을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지금 트렌드 같은 경우가 이 엔터 업체들이 이 우리나라 시장이 겨냥한 게 아니라 이 4세대 아이돌처럼 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면서 이 어떤 그룹이나 이런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우리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K푸드라고 해서 해외 쪽에서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준비를 더욱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매출의 성장 속도는 거의 뭐 내수 시장의 성장률보다 몇십 배 더 이상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하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시장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평해 주셨습니다. 지금은 사실 큰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헤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. 또 이성 처장님의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음식료 업종 하면은 그냥 방어 쪽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뭐 네. 엔터 쪽처럼 그렇다면은 최근 음식료의 트렌드를 봤을 때 지금 볼 만한 종목 어떤 겁니까? 역시 뭐 좀 삼양식품. 불닭볶음면이요. 네, 그렇죠. 네. 이제 불닭볶 네. 말씀하셨듯이 이제 삼양식품이 그냥 라면 일반 아니라 이제 삼양식품 이제 불닭볶음면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의 80%가 지금 불닭볶음면이거든요. 근데 불닭볶음면에 대한 어떤 인기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 근데 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가속화됐던 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뭐 연예인들이 이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유튜브에 많이 올렸었거든요. 그러면서 약간 불닭볶음면 트렌드 약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다 먹어봤을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은. 그죠. 드셔보셨나요? 예, 저도 이제 먹어봤는데 해외 쪽에서 예 물론 이제 기온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해외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좀 맞는 좀 그 어떤 트렌드와 맛이 좀 다시 좀 융합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주가 가는 종목이 또 계속 갈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료 안에서 섹터가 굉장히 좀 많지만 이
이 불닭볶음면으로 어떻게 보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삼양식품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지금 현재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 올해 해외 매출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뭐 60%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, 물론 불닭볶음면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양식품 자체가 해외 쪽에서의 그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 같은 경우가 뭐 내수 시장에서 기본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? 지금 증권사에서는 이제 그 삼양식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목표 주가 16만 원 제시하고 있거든요. 근데 16만 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PER을 내년 EPS 했을 때 13배 정도를 대비한 건데, 지금 경쟁사들의 이 PER은 18배거든요. 근데 13배를 줬다는 부분은 이 18배에서의 거의 30% 가까운 할인해서 밸류를 줬는데도 지금 16만 원 제시하고 있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률에 분명히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15만 원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15만 원, 16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는 글로벌 어떤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낮게 목표 주가 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립니다. 음식료 업종은 최근에 방어주로 참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업종이기도 한데, 그중에서도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또 성장주인 것 같기도 합니다. 불닭볶음면이 해외 실적에서 80%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. 지금보다 더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.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성훈 차장님께서 목표가 15만 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